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변동성이 꽤 큽니다. 양시장이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 이상의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은 현재 강보합권까지 지수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쪽, 양극재 쪽,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 내에서 오늘 시장에서 선방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2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좀 힘을 내주는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을 켰던 장 초반과는 달리 장 후반으로 가면서 절반 이상이 그래도 양봉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분기의 첫 거래일인데요. 이전과는 좀 결이 다른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반등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간밤 증시가 3대 지수가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 나왔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에 달러와 유가가 같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오늘 국제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함께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흐름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먼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던 WTI 같은 경우에는 4월 즈음에요.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거의 90달러 선까지 가깝게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WTI가 100달러 간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었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65달러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강력하게 부각되면서 간밤에 3%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미국의 항만 노조가 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미국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미국의 항만 노조가 10월 1일에 현지 시간 1일에 이와 같은 파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동부에 있는 항만 노조가 이와 같은 이 파업을 결정을 한 건데요. 왜 그렇다면 파업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이 스토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와 걸프 연안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년 이상의 경력직의 기본 임금이 시간당 3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 1시간을 일하면 약 5만 원의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 쪽으로 가볼까요?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55달러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부와 서부가 이렇게 크게 좀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2018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에는 이렇게 임금 안에서 좀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연안 같은 경우에는 2027년에는 61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40% 가깝게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동부 쪽의 항만 노조가 이렇게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폭 상승 합의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9월에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의 전개와 비슷하게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운임이 자체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동부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과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LA와 더불어서 미국의 최대 항구로 꼽히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10대 항구 중에서 6개가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동부 연안에도 함께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임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국 증시에서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기업들이 내리는 이유는요. 이 동부 쪽에서 자동차 수출과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이 힘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튀는 기업들 앞으로도 연말까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박 적체와 항만 가동률 하락 등으로 앞으로 혼잡도는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가용 가능한 컨테이너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주요 컨테이너 선사의 경우에는 10월부터 긴급 항만 할증료가 부과될 계획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될까요? 증권사에서는 숫자로 계산을 해놓았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이 진행이 되게 되면 컨테이너 선단은 약 1.7%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파업 1일당 정상화까지 5일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파업이 5주에서 7주 정도 지속이 되면요. 내년 초까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중반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커 보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해운 운임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항공 쪽도 올라가게 됩니다. 배로 실을 수 없다면 이제 항공기로 날라야 될 텐데 항공기의 화물 운임 상승도 예상된다라는 전망들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화물 운임 지수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횡보 구간을 보이다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증권 측에서는 해운 3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매수할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HMM은 영업이익이 3분기 1.7조 원대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실적도 따라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모멘텀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전쟁 리스크도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중동 리스크가 아직은 찻잔속 태풍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전면적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당연히 중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 증폭은 결국에는 물가 불안을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렇게 WTI가 올랐는데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더 부각되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유가 상승이 나올 테고 당연히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를 저지하려고 들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이 초박빙 상태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측에서는 이와 같은 중동 리스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란이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 공격에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과시용 응징의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에서 전쟁 관련주가 상승 탄력을 현재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금융시장은 막상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 물가 리스크, 운임 리스크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조선주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조선 업종이 철강제 가격 이슈로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를 만드는 원가의 20%가량이 철강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조선 업종 전반에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기 침체기를 거쳤던 중국 업체들이 남아도는 철강 물량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제 가격도 거의 바닥 수준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는 철강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제철에서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산 후판 철강 가격 전반에 관세가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펴면서 이에 따라서 철강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 이제 철강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철강제 가격 상승이라는 말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하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이제 코로나19로 이후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팔랐던 시기에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선 업종이 적자를 크게 기록한 경험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에는 2년 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의 질이 이전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SK증권에서는 선가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고공 행진하고 있다. 따라서 수주 잔고가 2027년치까지 꽉 차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수주가 급하지 않아서 후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가의 전가가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삼성증권의 분석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판 공급 가격이 이미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 가격 상승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판 공급 가격을 보시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의 가격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후판 가격을 높게 책정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후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가에 가능할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강값이 오른다라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라는 증권사의 평가가 입을 모아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분기 주가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키움증권이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새롭게 커버리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조선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그렇게 보는데 이유는 첫 번째로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력 선동의 발주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하반기에도 신조선의 발주가 지속되면서 신조선가의 상승세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신조선가의 상승세가 되게 된다면 조선업종의 밸류에이션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2021년부터 22년까지 수주한 고가의 선박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또 외국인의 인력도 충원되면서 생산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키움증권에서는 어떤 종목들 탑픽으로 보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D 한국 조선해양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 제시했고요. 하반기에도 LNG 운반성 등 주력 선종의 발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자회사의 수주 잔고 믹스 개선으로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의 속도가 기대된다라고 전했고요. 연간의 수주 목표를 추가 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되는 수주만 골라서 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중공업과 HD 현대 미포를 차선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15,000원 그리고 15만 원 선으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